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 제가 오늘 저쪽에 양주시 장흥 쪽에 화훼단지가 있어가지고 다육이 농장하고 양주 화훼단지하고 이렇게 오늘 들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꽃을 맨날 고만 산다 하고서 가면은 발을 못 빼고 또 사고 계속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다육이 중독, 화초 중독 이것도 굉장히 문제죠. 그냥 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가기만 하면은 사날르니. 요거는 관엽수 화훼단지에서 지난번에 쌍둥이 고무나무 여기 제이 화분 길에 버려진 파이프 긴거 집에 갖고 와서 잘라서 화분 만들었거든요. 두 개예요, 이게. 여기도 똑같은 거 쌍둥이 화분에다가 이 처음에 이 고무나무 외목대 심어줬었는데 그거 지난번에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적심해가지고 큰 화분에 두개 합식을 해줬고요. 그래서 오늘 또 거기 가서 외목대 하나 이렇게 더 사서 이 화분에는 딱 저게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가격도 동네에서 요거 10,000원인데 거기서 7,000원 줬습니다. 좀 싸, 조금 싼것 같기는 해요. 이런 거, 요거 보면 이제 가격이 알아요. 다른 거는 가격을 잘 모르겠고 비교가 안 되는데, 요 고무나무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요만한 거 동네에서 10,000원 받거든요. 지난번에 처음에 샀을 때도 10,000원 줬었고요. 근데 거기서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7,000원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냐면은, 홍콩 야자잖아요. 근데 무늬 홍콩이라고, 그래서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네에는 이런 거 내가 못 받고 화훼단지 가니까 색깔이 노란 게 예뻐가지고 요거 한 포트에 요거는 8,000원 줬습니다. 큰 거는 그거 가지고 오고 싶었었는데 그거는 1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은 거 갖다가 잘 키워보려고 한 포트 여기다 그냥 집에 있는 화분에다 다 심었고요. 여기 앞에 앞쪽이 조금 허전해서 여기 토끼 두 마리 제가 만든 거 올려줬습니다. 마스코트로요. 그리고 이거 안시리움. 안시리움은 햇빛을 봐줘야지 이 빨간 포엽이 꽃 아니에요. 포엽이에요. 포엽이 올라오는데 글쎄 저희 집뭐 햇빛이 많이 없어갖고 이쁜 것도 포엽이 떨어지고 하기는 하는데 안시리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다이 꽃처럼 파란 초록이 속에 꽃처럼 이렇게 저 포엽이 이렇게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이 안시리움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싸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길게 보시면은 얘가 동네에서는 한 13,000원 정도 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거 만원 줬습니다. 이 화분에 딱이요, 딱이에요. 이렇게 크기가 딱 맞아서 여기다 원래는 고무나무를 쌍둥이로 심어줄까 하다가 그냥 요거 안시리움. 거기 가니까 좀 저렴한데 동네에서는 이거 비쌉니다. 그래서 화분도 꼭그 뭐야 백자토처럼 이 파이프 잘라서 만든 건데 화분이 진짜 너무 근사해서 비워놓기가 좀 아까워서 제가 관엽수 사다 심으려고 오늘 화훼 농장에 갔다 왔고요. 또 요거는 콤페타라고 저희 집에 3,000원짜리 작은 포트는 한두 개인가 세 개인가 여기저기 심어져 있어요. 화분에 합식한 속에. 작은 거그 3,000원인데 이거 5,000원 줬거든요. 마침 집에 맞는 화분도 있고 그래서 5,000원에 한 포트 사는 게 훨씬 실하죠. 작은 거 3,000원짜리 그런 거는 이제 또 앙증맞은 거는 하얀 그 사각화분 있죠. 작은 거 거기다 심어 놓으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것도 사무실 탁자 위에 같은데 책상 위에 같은데 올려놓을 수 있고 큰 거는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은 좀 이게 얼굴이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사무실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제가 집에서 길러보려고 사무실 같은 데는 콤페타 3,000원짜리 작은 거 사다가 사각 화분 하얀 거에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큰거 이렇게 하나 사왔고요. 제가 이 지난번에 트리안 3,000원짜리 동네에서 사다가 하나 제 영상에 올렸잖아요. 거기 가니까 트리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 개씩, 낱개씩은 안 팔고 박스로밖에 안 판다고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돌아다니다 보니까 낱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하나를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려고 사왔는데, 이게 물을 굶기면 다 말라서 떨어진다고, 그, 다육이 도자기님도 이거 못 키우고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물을 말리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작은 거한 포트 처음에 사다가 그때는 못 키우고 보냈는데, 저는 한세 번까지는 도전을 하기는 해요. 잘안 되는 거. 그래서 얘네 생명력이 길면 사는 거고, 이제 뭐못 키우면 보내는 거고, 이제 그러는데, 처음에 한번 실패해서 두 번째 도전하려고 지난번에 3,000원짜리 하나 샀고, 요번에 요거는 원래 낱개로 사면 5,000원이에요. 근데 현금으로 4,000원 주고 샀습니다. 실하죠? 3,000원짜리 지난번에 쬐끄만 거보다 1,000원 더 줬고 훨씬 낫죠. 그래서 얘는 이제 뚝뚝 잘라서 심어도 삽목도 잘 되고 그러는데, 물하고 통풍, 햇빛도 조금 봐야 되고요. 통풍 안 되면 잎이 다 말라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얘는 물도 신경 써야 되고, 말라서, 잎이 다 말라서 떨어져서 막 뚝뚝뚝 잘라지는 애니까, 잘 키우는 사람 또 오래 잘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통풍 잘 되고 이러면. 그래서 오늘 다 분갈이를, 다육이 분갈이 했고, 오늘 전부 다 저쪽에 지금 벌려져 있는 거, 이제 이거 영상 찍고 나서 다 치워야 되는데요. 한번 전부 늘어진 상태에서 분갈이 다 끝내려고, 관엽수, 뭐, 다육이 다 몽땅 심었습니다. 오늘 지난번처럼. 지난번에도 몽땅 분갈이 다 했었잖아요. 이제 한번 손을 댔기 때문에 다 분갈이 한 다음에 한 번에 치우고 싶어가지고 다 한꺼번에 했고요. 이거 치우고 다음에 또 여기 실내인데 또막 늘어놓고 그러는 게 싫어서 오늘 다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거기서 영양제 사왔고요. 요거는 아이언 코트라고 이뭐 아홉 가지 영양이 다 들어있는 거래요. 이게 다육이나 관엽수 다 된다래 갖고 전부 다 여기다 다 분갈이 위에다 다 뿌려줬고요. 관엽수들 다 뿌려줬고 또 분갈이 위에다가 저기 뭐야 계피가루 뿌리 활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벌레들도 퇴치한다 그래 갖고 계피가루 다 뿌려줬습니다. 전체 다. 또 요거는 5개인데 원래 6개 사왔어요. 제일 큰거 대품은 아까 분갈이 영상 하나 찍어놓은 거 아직 안 올리고 있는데요. 분갈이 따로 그거는 영상 분갈이 하는 영상 올렸고요. 요거는 다 이제 분을 갈아서 번거로워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트리안도 잘 키워보고요. 또 이거는 뭐냐면은 칼슘 영양제예요. 칼슘 뿌리에 좋은 칼슘 영양제. 요거 3,000원씩 줬어요. 요거 2개 다 하나에 3,000원씩. 6,000원 줬고요. 제가 이제 그 마사 때문에 위에 복토를 이제 심을 때는 마사하고 폴라이트 배양토 이렇게 섞어서 심기는 해요. 심을 때. 흙에는. 그런데 위에 복토를 지금 지난번부터 제가 마사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뭐 아무튼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이래서. 그래서 그냥 제가 폴라이트 조금씩 뿌려서 영상 환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뿌려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바람 부는 데는 폴라이트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 다 날아가요. 근데 실내에서 바람 안 부는 데는 물줄 때는 스프레이 해서 미리 스프레이 하고 그 위에 물을 주면 괜찮고요. 대신 막 바람 부는 창가 밖에나 놔두면 다 날아가니까 저는 아직 그이 영양제 사면서 복토 하는 거 위에 올려주는 거 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정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왜냐면 하얀 돌은 또 물을 주면 흙이 위로 다 저기 밑에 저면 관수 안 하고 위로 물을 주면 흙이 다 올라와가지고 그 깨끗한 그 잔돌 있잖아요. 그게 또 흙하고 다 섞어져가지고 나중에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황토벌이 좋다고 하는데 아, 집에 또 마사 안 쓰고 황토벌 쓰기도 뭘 해야 될지 그냥 결정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당분간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뭘할 건지 해서 결정을 해서 복토를 할 거고요. 관엽수는 뭐 특히 복토 안 해줘도 흔들리지 않고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다육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복토도 해주고 또 스티로폴 위로 뜬다고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스티로폴은 이제 스프레이 뿌리고 그 위에 물을 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관엽수 오늘 영상 분갈이 한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녁 편히 쉬시고요. 다음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